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영단기 토익 일스 담당하는 유정현입니다.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제 목소리만 들려서. 목소리 들려요? 크? 들린다는 걸까요? 아, 저도 가만히 있으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아, 잘 들려요. 다행이네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마이크를 거의 잡아먹을 듯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말했는데 지금 소리 괜찮은가요? 조금 마이크에서 떨어졌어요. 아, 고맙습니다. 음원도 하나만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 정도 볼륨이면 괜찮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소리 Here's a 정도. copy of the upcoming schedule. 어때요? 아, 내용은 모르겠지만 소리는 들려요, 그죠? 오케이. 네, 좋아요. 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아, 저희가 시작 전에 잘 들려요. 근데 울어. 시작 전에 미리 와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 뭐 장비가 좀안 되고 막. 근데 어쨌든 정시에 시작을 하게 돼서 예, 저도 너무너무 기쁘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답시? 벌써 나왔어. 호르쿠. 헤이헤이. 좋아요. 자, 우리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 시간이 저번에 한번 해보고 제가 두 번째 시간인데 어찌나 기다려지던지. 왜냐면 여러분들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그때 답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니까 안녕. 예, 좋더라고요. 자, 일단 좋아요. 오늘도 제가 유정현의 귀뚤 특강, 귀뚤 귀뚤, 그죠? 귀뚤 귀뚤 해놓고 밑부분에 행사 2라고 해놨어요. 지난번 강의가 행사 1이었거든요. 근데 행사를 한 번만 하고 끝내기 조금 아쉬워서 행사 이벤트 이야기가 스토리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행사에 관련된 표현을 조금 더 해봅시다. 그다음에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의견, 고민 이런 것들 글 남기시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일단 어휘부터 한번 점검하면서 귀뚤귀뚤 좋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귀뚤삐뚤. 자, 같이 한번 가보죠. 자, 내가 아는 단어인가? 이런 발음인가? 까지 다 접수가 돼 있나? 점검해 주시고, 첫 번째 이런 단어 있어요. 자, do you mind? 이렇게 되면은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파트 2에서 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mind란 단어가 동사로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마음이라는 명사 말고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mind가 동사로, 싫어. 그렇지. 싫어요. 뭐요? 꺼려요. 이런 뜻으로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do you mind 꺼리다. 맞아요. do you mind 뒤에 ing 형태로 상대방에게 사실은 요청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죠. 파트 2에서. 뭐뭐 하는 거 싫으세요? 우리 영작 한번 해볼까, 그러면? 여기다 밑에다가 영어를 쓰실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생겨난 노하우인데요. 한글로 do you mind?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답을 한번 하면서 진행해 봅시다.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요청 한번 해보실래요? Do you mind? 자꾸 내가 마이크 쪽으로 가네요. 자,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Do you mind? 그 다음에 뒤에 어떻게 만드실래요, 여러분들? 나나나. 아니야. Do you mind 하면서 뭘 아예 외워버리면 좋을까? 한분더 한번 해볼까? Do you mind?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맞죠? Do you mind?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를 마인드로 한번더 요청해보면? 아, 쌤 이뻐요님. 빨리. 그렇지.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아예 외워버리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왜 마인드 뒤에 ing와 이것까지 외워지잖아요.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이제 요청할 때, 그렇지, 그렇게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한글로 하셔도 괜찮아요. 타이핑, 아까비. 우리 이렇게 테스트하면서 이따가 제가 막 상품도 걸고, 이번 상품은 스벅 커피권 괜찮죠? 스벅 커피권. 이따가 한번 간간이 또 상품 걸면서 할게요. 자, 일단 Do you mind ing를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창문 열어주세요라는 요청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히터 좀 꺼주세요 이런 요청들 많이 나오는데, 이거 나온 김에 좀 설명 바로 한번 해볼까요?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창문을 열어주러 가면서 창문을 열어주러 가면서 yes라고 할 거야, no라고 할 거야, 여러분들? 마인드 공부 제대로 했으면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오죠.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에서
내가 창문 열어주러 갑니다. 그래, 창문 열어줄게. 네가 창문 열어주는 거 원하는구나. 그래서 열어주러 가면서 노라고 해야 돼. 맞아, 맞아. 여러분들 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상품을 안 걸었대요. 자, 노라고 하면 그게 수락해주는 거고, 왜 그래요? 마인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우리 또 잘하는 답변 뭐 있죠, 여러분들? Not at all. 그래서 전혀 싫지 않아. 아, 거기까지 접수됐어요. 일단 마인드 기본사항 다 잡혀 있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단어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number 2에서는요. Be about to 뒤에 동사 나오는 형태예요. Be about to 무슨 뜻이죠?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예, 이것도 회화체 표현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는 뭔가 하려는 참이다. 뭔가 하진 않은 거야. 네,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요 표현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Celebrity 명사형 복수형으로 celebrities 하면은 그렇죠. 뭐 유명인사,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특히 우리 토익 시험에서 스포츠 선수들 나오면 celebrity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런 단어들 유명인 좋아요, 좋아요. 자, 그다음에 넘버 4에서는요. Have a reservation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약을 갔다? 이상하죠. 내가 식당에 전화해서요, 오늘 제가요, 친구랑 같이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예약을 할 때는 make a reservation 하죠. 그건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식당에 가서, 나 예약했다. 이럴 때 뭐라고 말하게? I have a reservation. I have a reservation.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예약을 가지고 있다 좀 어색하고, 예약했어요. 그죠? 이미 예약을 한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행사에 관련돼서 이 표현도 들을 거고요. 5번에 이 단어도 되게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자, 강세 어디 들어가는 걸로? accommodate.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accommodate. 지금 발음들 하고 계세요? 근데 무슨 뜻? 그렇죠. 뭔가 수용하다. 뭐 사람들을 받아들이다. 이런 게 accommodate죠. 강세 위치 특히 중요합니다. 첫 음절에 강세 안 들어가는 경우 발음 꼭 해보시고요. 수용하다. 그렇지, 좋아. 적용하다? 그게 연결이 될까? 수용하다. 적용하다? 반영하다 같은 건 괜찮고 수용하다. 사람을 인원을 받아들이거나 누군가의 의견을 수용하는 건 괜찮은데 적용하는 건 apply 개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수용하다. accommodate.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 그 다음에 6번에서는요. 그래서 수용하다. 6번에서는, 요거, 요거.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vegetarian. 어떻게 한다고요? vegetarian. 요즘에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채식주의자. 그죠? 한번 내가 시도해 본적 있으나, 와, 못하겠더라, 이거는. vegetarian. 그죠?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안녕하세요, 오랑우타님. 베지테리안. 정말 잘 썼네요. 베지테리안. 발음하고 계세요? 베지테리안. 잘 나와요. 특히 우리의 예를 들면 포텐셜 인베스터스가 오는데 고기가 최고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포텐셜 인베스터스가 오면 그 사람을 이제 뭐 투어 한번 시켜주고 식사 대접을 할 때, 야, 그 사람이 베지테리안이래. 그럼 특히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혹은 우리가 행사 준비를 하는데, 대화가 이제 고기로 빠지고 있죠. 행사 준비를 할 때, 음식을 공급하는 업체가, 그렇죠. 케이트링 서비스예요. 그래서 케이트링 서비스에다가 특히 베지테리안 식사 중 육식주의자. 오랑우타님은 이름이 딱 육식주의자 같아. 자, 좋아요. 베지테리안에 그럼 고기만 먹니? 육식주의자는? 그죠? 다 섞어 먹는 거 아니고, 잡식 아니고. 그래서 케이트링 업체에다가 베지테리안 식사도 꼭 준비를 해주세요. 요 얘기가 아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지테리안 알아두시고, 제 친구 중에서 정말 스트릭트하게 베지테리안 하는 친구는 우유도 안 먹더라고요. 그죠? 뭐 치즈도 안 먹고 당연히. 하여튼 그런 그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있다. 자, 그다음에 우리랑 관계가 멀지만 세븐 보면, 야, 요 단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뭐라고 발음하고 있어요, 지금? 케이트링, 그렇죠? 발음 꼭 기억해 주고. 7번 단어, 패료. 패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테라스 공간이죠. 이건 파트 1에도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패료에다가 테이블 같은 거 해놓고 거기서 식사하는 것도 잘 나오고요. 패료, 그렇죠. 파트 1 단골 명사. 그래서 모든 파트에 다 나올 수 있고, 특히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out on the patio. 밖에서 먹을까? 인사이드에서 먹을까? 치약은 패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페리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8번 한번 들어보면, 8번에 table arrangement죠.
자, table arrangement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테이블 배치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송년회 같은 거 하는데 나는 누구 옆자리지? 난 누구랑 같은 테이블에 앉지? 이런 거 보려면 테이블 어레인지먼트 봐도 되죠. 아니면 이 공간에는 테이블이 어디 어디 있지? 테이블 어레인지먼트 보는데 혹시라도 지난번 저의 행사 첫 번째 강의 그때 이어서 보고 있는 분들 계시면 안녕 반가 짱 안녕. 자, 테이블 어레인지먼트란 단어랑 굉장히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배치도 평면도 이런 단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floor plan 혹은 layout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단어들도 있다. 자, 일단 table arrangement 중요하고요. 자, number 9으로 바로 가볼까요? temperature 무슨 뜻? 그렇죠? 온도? 온도고요. 오늘도 날씨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기 temperature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막 춥고 회오리 바람 불고 이러던데. 자, 그 다음에 number 10 마지막에 setup. 셋업은 여러분들 복습이에요.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만, 부스 같은 걸 셋업하면은 설치하는 거죠. 설치하는 거. 좋아요. 제정신 정도가 좀 과격한가? 자, 나도 좀 조절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어휘 정리가 쭉 됐어요. 제가 이번에는 파트 2하고 3 이렇게 준비를 했고, 우리가 시간 안에 소화가 되면 4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파트 2와 3 한번 해볼 거고요. 지난번 강의 후에 후기 올린 학생분들 중에 파트 2 문제 푸는 것도 좀 해주세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전또 그런 의견들 다 수용합니다. accommodate. 해서 예, 오늘 파트 2 아예 문제 푸는 것까지 우리가 앞 강의에서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것들까지 한번 해볼게요. 기대되죠? 자, 파트 2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파트 2는 또 답을 내는 게제 맛이니까 제가 일단은 들려드릴 테니까 답을 먼저 내시고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해봅시다. 자, 1번 답 내보세요. Number one. Do you mind preparing the pamphlets for next week? A. Actually, I was about to call a printing company. B. This should be enough for everyone. C. Here's a copy of the upcoming schedule. 정답을 한번 올려보세요. 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A가 두명 나오면 다 따라하나? A, 호르꾼님 A 이러는 것 같아. 정답 A번 맞아요. 진짜 잘하시는데요? 야, 어려운 문제인데? 자, 잘하셨고요.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듣자마자 뭐가 얘가 묻는 내용인가? 자, 들어보세요. 질문 갈게요. Number one. Do you mind preparing the pamphlets for next week? 자, 우리 듣기 할 때는 한 문장에서 핵심 하나씩만 가져가자. Do you mind가 요청하는 건 알았어요. 그럼 얘 요청 내용은 preparing pamphlets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는 preparing pamphlets. 요것만 잡으면 충분히 풀수 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mind였다. 그래서 요청을 들어줄 거면 not at all 할 텐데, 일단 한 번만 더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Do you mind preparing the pamphlets for next week? 아, 전체 문장을 다안 보니까 답답하다고요? 아니, 과본들 없어도 상관없는 덩어리들이야. 특히 뭐 next week 이런 거를 기억을 해서 답을 풀게 나오진 않는 거고 preparing pamphlets 이거죠. 자, 그러면 준비 좀 해주세요 요청했습니다. pamphlet 준비하는 것도 행사 과정에서 워낙 잘 나오는데 A번 정답 맞아요. 뭐 들어보세요. 무슨 내용으로 답이지? A. Actually, I was about to call a printing company. I was about to. 아, 그럼 해석은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printing company. 그러니까 여기서도 머릿속에 be about to가 귀에 싹 들어온다고 해도 진정한 내용은 아니고 전화하려고 했었어 프린팅 컴퍼니에. 나 그렇지 않아도 한번 연락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려고 했는데 숙제 좀 하지. 아나 지금 하려고 했는데. 대화 되죠?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대화죠. 자, 팸플렛과 프린팅 컴퍼니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연결이 되면서 뭐 하려는 참이었구나. B번 한번 들어볼까요? B. This should be enough for everyone. 충분합니다 for everyone. This가 뭔가 물건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Enough,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부족하고가 대화의 중심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면 충분할 거야, 요런 대화가 안 되지만 enough는 일단 잡히셔야 되고. C번 해석 좀 해주세요. 오답이지만 C번 해석을 지금 올리시는 분 선착순 두 분에게 선물 나갑니다. C번
해석합시다. 자, 영어로 스펠링을 쓰시거나 영어 문장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해석. 자, 가보세요. C. Here's a copy of the upcoming schedule. Setting창이 멈췄는데? Anigo. 한 번밖에 안 들었어. 그죠? 네, 맞아요. 다가올 스케줄을 복사하고 있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POPOP00님 수박 상품권 당첨. 이것은 다가오는 복사본이다. 다가오는 복사본이 뭘까? 복사본이 막 나한테 와. 자, 잘하셨습니다. 일단은 한 분, 이거 우리 다섯 개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나올 거예요. 그는 복사한다. 앞으로의 스케줄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자, C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C번이 중요한 이유는요. 최근에 신유형에서 이걸 좋아하더라고, 이들이. 자, 들어보세요. 해석 다시 한번 나갑니다. C. Here's a copy of the upcoming schedule. Here's. Here's. 여기 있어. 이거 옛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Upcoming schedule에 copy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copy는요. 복사나 사본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부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류 한 부, 책 한 권, 음반 한 장, 이게 카피예요. 그래서 here's a copy. 자, 여기 출력본, 여기 하나 있어. Upcoming schedule. 스케줄 영어식 발음, schedule. 그렇죠. 밑에 0302님, 제가 말한 거 정말 잘 정리했어요. 여기 있어요. 다가오는 일정에 대한 복사본. 그러니까 사실은 해석이 요 순서대로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0302님. 다음번에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here's 하는 게 사실 최근에 파트 2에서 답으로도 나오고 있고 파트 3 대화 속에서 상대방한테 주면서 I will give you 이렇게 안 하고 here's 명사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소리 꼭 잡으셔야 돼요. 한 번만 더 들어보실래요? 들으면서 C. Here's a copy of the upcoming schedule. 자, 여기 있습니다. Upcoming schedule에 대해서. Here's a copy. Here's a copy.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서 아 얘가 뭐 주고 있구나. 여러분들 파트 2 정도는 들으면서 동시에 해석이 되면 좋겠어요. 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보세요. Number 1. 어떻게 잡을까? Do you mind preparing the pamphlets for next week? 그렇죠. 그래서 딱 듣자마자 야, preparing pamphlets 좀 할래? 이렇게 잡으시라고요. 그러고 기다렸더니 A번에 A. Actually, I was about to call a printing company. 야, 내가 마침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들으면서 B번에서는 B. This should be enough for everyone. 충분할 거야. C. C는 Here's a copy of the upcoming schedule. 됐다. 이런 거죠. 이런 부분으로 들으면서 이런 프로세스가 모든 단어가 한글로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야 기억을 해서 답을 연결해요. 그죠? 자, 듣기를 할 때는 소리가 그냥 씩 지나가는 단계가 있고 뭔가 의미가 있게 내 머릿속에 탁 와닿는 단계가 있는데 내가 정확하게 풀어내고 정답률이 높아지려면 확 와닿게. 근데 이게 파트 2에서부터 훈련이 되면 3, 4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죠? 아, 좀 어떻게 감 잡아요? 이번에 또 하나 제가 준비했어요. 파트 2. 답 한번 맞춰 봅시다. 풀어 보세요. Number 2. Did you enjoy the festival downtown over the weekend? A. I don't like crowds. B. Many celebrities will be there. C. I normally work on weekdays. 정답은? 정답은? 띠르르르르. 여러분들의 정답이? 와, 다 나왔어. A, B, C 다 나왔죠? 그리고 이럴 때 왠지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될 것 같지만 절대, 그죠? 정답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답은 A였습니다. C가 많았습니다만. 질문이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질문에서 한 단어만 잡아볼까? Number 1. Do you mind preparing the... 아, sorry. 이거 아니었고, number 2 들어보세요. Number 2. Did you enjoy the festival downtown over the weekend? 아... 페스티벌 갈래나 붐비는 거 싫어해서 맞았어? 엉겹결에 맞았네. 자, Did you enjoy? 그렇죠. 뒷부분에 Did you enjoy? 그러니까 이게
좋았어? 즐거웠어? 이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A로 맞았어요? 잘했네요.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잘 풀어요? 자,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어려워요. 질문 어렵습니다. Did you enjoy the festival downtown over the weekend? 그렇죠. Did you enjoy the festival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듣고 나서 머릿속에 enjoy festival 좋은데 이게 너무 어려웠던 게 뒷부분에 weekend나 did나 둘 중에 하나만 잡아서 이게 과거 얘기였어. 남아있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정말 치사한 요즘에 또 이런 게 나오죠 시험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enjoy가 가장 중요했고요. festival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들으면서 과거 행사였구나. 여러분들 파트 2에서 특히 행사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그럴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행사가 앞으로 있을 행사인가 지나간 행사인가를 꼭 구별해주세요. 왜냐면 오답에 시제 가지고 장난을 정말 많이 치는 게 시제입니다. 아, 행사입니다. 파트 2에서. 그래서 야, 행사 어땠니? 그렇게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행사 준비를 위해서 사람이 몇 명이나 올까? 그런데 정말 멋진 행사였어. 이런 오답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when이라는 파트 2의 질문도 그렇지만 행사에 관련된 파트 2 문제를 풀 땐 시제에 좀 민감하자. 그거 알고 들으면 정말 정답률 높아지겠죠. 꿀팁. 자, 그래서 페스티벌 즐거웠음 했습니다. A번 들어볼까요? A. I don't like crowds. 뭐라고? I don't like crowds. 나는 사람 많은 거 싫어. 이런 거예요. 야, 너 페스티벌 갔다 왔는데 어땠냐? 좋았냐? 야, 괜찮은 가수 나왔냐? 나는 원래 싫어. 이런 거야.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사람 많은 거 싫어. 그럼 너 가지 말지 그랬냐? 일단 enjoy에 대해서 like로 연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더 좋은 답이 있을까? 이거 라이브 맞아요,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 자, B번 한번 들어볼까요? B. Many celebrities will be there. 이런 게 어려운데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B 답이 되게 조금밖에 안 나온 거에 지금 놀라긴 했는데요. B가 너무너무 어려운 many celebrities will be there. 그럼 이거는 행사에 대해서 미래 이야기죠. 그래서 행사 같이 갈까? 행사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많은 유명 인사들이 올 거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행사는 특히 시제 가지고 많이 장난친다는 거. 그래서 들으면서 이게 있었던 행사구나. 아, 있을 행사에 같이 가자는 거구나. 이걸 구별해 주자. 꿀팁이에요, 여러분들. 저만 알려드릴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C 갑니다. C. I normally work on weekdays. 이걸 답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보통 말하는 나는 주중에 원래 일해. 나도 그러는데. 자, weekend 때문에 weekdays 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착각을 해서 질문 자체를 미래로 갔다면 야, 우리 갈까? 페스티벌 보러 갈까? 아, 나는 미안하지만 선약이 있어. 일을 할 예정이야. 또 이렇게 맞춰줘야죠. 그렇게 해야 질문을 잘못 들었다고 해도 C로 갈 수 있는데 C번은 여기서 전혀 상황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 보통 주중에 뭐 하는지 이렇게 나온 거래요. 이번 어려웠네요 생각보다. 그죠? 다 맞추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행사는 시제를 예민하게 잡자. 페스티벌 어땠어? 좋았어? 에이 사람들 많아서 별로였어. 까칠한 친구가 페스티벌 갔다 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들으면서 한번 해석 점검 해보세요. Number two. Did you enjoy the festival downtown over the weekend? 좋았냐? A. I don't like crowds. 아, 난 사람 별로 안 좋아. B. Many celebrities will be there. 많이 올 C, 거야. C. I normally work on weekdays. 나는 주중에 일해. 자, 마지막 파트 2 하나 갑니다. Number 3. 3번 들려드릴 건데요. 이건 어떻게 상품 좀 걸고 할까? 3번. 일단 정확한 답을 가장 먼저 올리는 분에게 스벅 상품권 갑니다. 해볼게요. Number 3. Are you going to bring someone to the Christmas party this Friday? A. I don't think I can make it. B. My family will visit me next week. C. I will bring some chips. 정답을 바로 올렸네. 너무 또 쉬웠어요. 제일 먼저 올라간 저분. 제가 제일 먼저 올리신 A, A가 정답이었는데 제가 스크롤 못하는데 혹시 캐치하셨을까요? 네, 좋아요. 우리 담당자분께서 딱 캐치했대요. 오, 예, 저 아이디 가지신 분. 안 와, 그냥 A라고 써놔볼걸. 그냥 찍어볼걸. 또 있어, 기회. 계속 있어. 하나는
타가야겠는데 오늘. 3등이었어요. 되게 빠른 건데 그것도. 그죠? 어떻게 이렇게 기다렸다가 에이 듣자마자 답이 나온 거죠. 파트 1과 파트 2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실제로 많이 그러시죠? 듣는 순간 답이구나 아니구나가 나와야 돼요. 그죠? 물론 A라고 해도 C까지 듣고 답안지 마킹은 하지만 듣는 순간 아 이구나 아니구나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질문 아주아주 귀여운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들어보세요. 갑니다. Number 3. Are you going to bring someone to the Christmas party this Friday?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뭐만 남아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구나,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거 남잖아요. 요 빈칸만 잡으면 들려. 근데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나는 이놈의 크리스마스 프라이데이만 맴돌아. 이게 문제예요. 파트 2는 그래서 일부러 핵심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고유명사나 끝단어가 맴돕니다. 영당기님 오타했어? 자, 그런 걸 또 지적해? 볼게요. 자, 내 설명 안 듣고 다시 한번 가봅니다. 질문 들어보세요. Are you going to bring someone to the Christmas party this Friday? Are you going to? 뭐가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하다고? 동사 bring someone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절대 파트 2나 else는 눈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죠. 한번 틀렸어요. 스크립트 열고 나서 다시 들으면 너무 다 아는 것 같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계속 귀에 딱지 가도록 잔소리하는 거는 틀린 번호가 나오면 반드시 한 번은 다시 듣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내용이겠구나 생각하고 눈으로 넘어가셔야지 눈으로 넘어간 후에 들으면 내 귀에선 아무 역할을 안 해요. 아시겠죠? 꼭 그 방법으로 리뷰하셔야 돼요. 내가 틀린 번호들. 자, 그래서 요건 끝나고 나서 Friday, Christmas Party 요거 맴돌면 안 되고 Bring Someone이었어요. Bring Someone. 야, 너 말이야 누구 데려갈 거야? 이건데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Are you going to가 파트 2 했으면 많이 틀려요. 왜 그러지? Going이 가다라는 거랑 착각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야, 너 파티 갈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거 아니었고 Are you going to? 아 이거는 그냥 be going to구나. 준비하다가 bring someone. 요걸 낚아채야 되죠. 이런 것도 뭐 있을까?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be supposed to. 그죠? 아까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뭐 있었죠? be about to. 또 뭐뭐 하려고 일정이 잡힌 거 be scheduled to.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to 뒤를 일부러 의식해서 노려내세요. 자, 그러면 A번 한번 들어볼까요? A번. 그래서 야, 너 누구 데려갈 거냐? 뭐, 네 애완동물 데려가냐? 아니면 너 친구 데려가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A번 들어볼까요? A. I don't think I can make it. 행사할 때 빠질 수 없죠. 제가 1강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make it. 여기에서의 make it. 무슨 뜻일까요? 이제 상품을 걸어야만 답을 하죠, 여러분들. Make it. 자,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make it은 무슨 뜻일까? 첫 번째, 1등으로 글 쓰시는 분, 참석하다. 저 아이디, 맥힛 밑에 아이디 좀 챙겨주세요. 맥힛, 참석하다, 맞아요. 그래서 I don't think I can make it이라는 얘기는 나 못 가. 그래서 make it은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라이브 할 때 많이 강조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슨 뜻이라고요? 참석하다, 출석하다, attend. 그죠? 두 번째는 무슨 뜻이라고요? 시간에 맞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고 여기에서는 나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야 너 누구 데려갈 거야? 이번 파티할 때? 아, 나 못 가. 대화되죠. 이런 답인데 이게 또 오답이 어려웠단 말이죠. B번 들어볼게요. B. My family will visit me next week. Family를 데려갈 것 같잖아요. 야 누구 데려갈 거야? My family. 이건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family가 서술이보다 방문한대 family가 나한테 온대 라는 엉뚱한 자기 주말 계획이죠. 특히 C번 근데 다음 주 시제가 틀려서 그게 무슨 얘기일까? 0302 다음 주 시제가 틀려서 아, B번. 그래, 그렇게 해서 걸러낼 수 있다고요? 맞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Next week과 this Friday 안 맞으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간다고? 정말 꼼꼼하게 잘 들으시는 건데? 나는 그냥 visit에서 버렸는데? 잘하셨습니다. 자, C번 한번 들어볼까요? C번? C. I will bring some chips. 아, 이런 거 있잖아요. C로 하시면 너무 귀여운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칩을... 감자칩을 사람화한 거죠. 의인화한 거죠. 나는 나의 감자칩을 데려갈 테야. 감자칩 없이 못 살아. 저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어렵습니다.
질문해서 누구 데려올 거야? 그랬는데 칩스를 데려갈 테야. 이런 거 너무 어렵지. bring은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C번, B번 함정들이 다 어려웠기 때문에 A번. 이름이 칩이면 어떡하나요? some이잖아. some chips. 무뚝뚝 감자칩. 수미칩. 아, 감자칩. 그 커피에 안 좋은 물질이 있다는 발표가 났어요, 여러분들.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스벅에서 캘리포니아 스벅 상품권 주네, 우리. 자. 뭔가 안 좋은 물질이 있어서 그 경고문을 붙여라. 뭐 이런 법이 통과가 됐다고. 그죠? 기사가 나왔는데 물론 아주 많이 안 먹으면 안 좋은 물질이 있지만 감자칩에 있는 물질이 더 안 좋대. 똑같은 건데 양이 더 많대. 자, 미안해요. 괜히 혼란을 드렸네요. 매일 마시는 저도요. 지금 이게 4잔째인 것 같은데 알고 그냥 먹고 있어요. 그냥 기분 불편하게 먹긴 하는 거죠. 자, 볼게요. 원하지 않는 정보는 제가 안 드려야 되는데 3번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제 파트 3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세요. 이렇게 들으세요. Number 3. Are you going to bring someone to the Christmas party this bring Friday? Bring someone 남기세요. Bring someone. A. 그렇죠. I don't think I can make it. 아, 나 못 가. 이게 잡아야 돼. B. 그죠. My family will visit me next week. 아, 가족이 와. C. 가족이 와. I will bring some chips. Chips에서 낚였구나. 이런 것들 리뷰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소리만 들으면서 아, 이런 거였지. 이게 정답이었지. 나 이런 오답에 걸렸지. 좋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지금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잘 내고 계세요. 자, 이제 두 분 상품권 더 드리려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애쓰면 들수록 늘어요. 너무 진리예요. 0302님 어쩜 이렇게 예쁜. 그죠? 딱 이 모범답안만 해내시는 근사한데요. 들수록 늘을 수밖에 없고요. 들은 시간, 절대시간, 그 다음에 빈도가 높을수록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 다른 팁.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한 시간을 들을 수 있다. 수업, LCRC 다 하고 독해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상황에서 내가 오롯이 하루에 LC를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이다. 그럼 그거를 쪼개세요. 두 번 정도 해서 30분씩 듣고 쪼개셔도 되고요. 내가 뭐 수업 끝나고 20분으로 잠깐 정리하고 다른 공부 막 하다가 또 20분. 또 다른 거 하다가 자기 전에 한 20분 정도 따라읽기 하고 이렇게 빈도를 자주 해서 넣어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 자주 들어가는 빈도 중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주면 좋아요? 이동할 때 듣는 시간이 들어가주면 또 생각보다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늘어요. 그런 거 우리 좋잖아요. 공부를 막 그렇게 빡세게 한 것 같지 않은데 막 들리기 시작하네? 이런 게 뭐야? 틈틈이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거. 그죠? 오답이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오답의 원리를 잘 파악하고 계셔서 그렇고요. 토익이라는 시험을 우리가 수험자 입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지? 오답도 반복적으로 나온다. 오답도 정해져 있다. 지하철역에서 듣기에는 소음이 너무 크다고요? 나 지하철에서 되게 많이 듣는데? 그 지하철이 되게 시끄러운가? 지하철 플랫폼 말하는 건가? 대기할 때 지하철역 안에서 운전하면서 크게 들으면 옆차에서 쳐다본다고? 옆차에서 왜 내가 뭘 듣는지 관심 있음? 창문을 열고 운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1호선이 되게 시끄럽다고요? 볼륨을 최대 크게 해도? 근데 사실 제가 학생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듣기를 많이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리스닝, 헬스 러닝 할 때 듣기를 하세요. 아, 나는 싸이 노래를 듣는데. 조금 처지지 않아? 헬스 러닝 할 때? 일단 절대 시간이 똑같아도 빈도를 높이시고 또 하나는 뭐죠? 이어폰보다는 스피커가 훨씬 더 좋긴 해요. 그죠? 시험장에서 어차피 스피커로 번지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정 안 된다. 내가 방에서 혼자서 막 스피커로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이어폰 한쪽만 꽂고요. 조금 시끄러운 곳에서 오히려 일부러 문제를 풀어요. 집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난 떨지 않고 풀어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하는 방법이 뭐니?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듣는 거. 질문 보기가 시험보다 조금 더 긴 아이들로 문제를 푸는 거. 한 자리에서 많은 문제를 푸는 거.
또 하나는 시험장보다 다소 산만하거나 소란스러운 곳에서 문제를 푸는 거. 그래서 왜 요즘에는 시중에 천재 문제지 같은 거 구매하시면 항상 같이 오는 음원이 뭐가 있던가요? 시험장 소음 버전, 매미 버전. 이게 왜 나왔어요? 너무 깨끗한 잡음이 없는 소리는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내가 문제를 풀러가면 옆에 친구 코 훌쩍이고 다리 떨고 심지어 저쪽 애가 마킹하는 소리까지 들리고 아 쟤는 C에서 표시하는 것 같고 뒤에서 한숨 쉬고 이게 다른 때도 사실 실생활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귀를 쫑긋 세우고 시험장에서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훈련을 해서 강화시켜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깨끗한 소리로만 고집해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죠? 예. 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준비하시면 시험장에서 오래 안 떨리고요.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해봐도 시험장과 같은 난이도로 공부를 하셔도 시험장에서 더 떠셔서 많이 틀려요. 예. 네. 그러니까 역으로. 조금 더 힘든 상황, 챌린징한 상황을 끌어내서 공부하시면 더 좋겠죠. 자, 좋습니다. 파트 3인데요. 준비되셨어요? 파트 4는 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죠. 그러면 파트 3까지 한번 마지막 듣게 할 건데 제가 원래 통으로 한번 쭉 들려드려요. 그래서 지금 요 대화를 들으시면서 주제가 뭘까? 이들이 어디에 있을까? 상황이 뭔가? 머릿속에 이렇게 장면들을 떠올리시면서 끝까지 일단 들어봅시다. 갑니다. Number 4. Hello, how can I help you? Good afternoon. I hav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of Nathan Fernando from Martin's Investment. I requested your private dining room at 6 p.m. My colleague and I came here to check if everything is prepared before dinner. Okay, Mr. Fernando. Your name is on the list. You reserved 10 seats for 6 o'clock and ordered a chef's signature dinner course, right? Hold on, Nathan. You have to check if they can accommodate 5 additional people and accept a special request. I almost forgot. Would it be possible to add 5 people and to include a vegetarian menu in the course? Sure. I'll assign your group to a larger room with an outdoor patio and add the fettuccine Alfredo pasta with asparagus to the main menu. Would you like to see the room and table arrangement? 어때요, 여러분들? 막 이랬어요? 여러분들 표정? 들으면서 막 숫자 마구마구 던져지고 파스타 막 들리면서 갑자기 딴 생각하고 아스파라거스가 나오던데? 헐. 아스파라거스? 헐. 문제는 없었어요. 예, 문제는 없는 채로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몇 명이 대화할게?내가 마음대로 스탑하지 말고 일단 따라갑니다. 자, 초반에 빈칸들만 잡으려고 애쓰면서 여자 대사, 남자 대사 들어볼게요. Number 4. Hello, how can I help you? Good afternoon. I hav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of Nathan Fernando from Martin's Investment. I requested your private dining room at 6 p.m. My colleague and I came here to check if everything is prepared before dinner. 아하, 상황 정리되셨어요. 식당에 갔어요. 자, 여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게 바로 나오나요? Hello, how can I help you? 이런 거 들으면서 여자는 식당에서 서비스 해주는 사람.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남자가 대사를 시작하죠. Good afternoon. I hav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of Nathan Fernando from Martin's Investment.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름, 회사 이름 다 버리셔도 돼요. 자, 그냥 뭘로 잡는다? 예약했어. 이거 잡자고요. 아까 have a reservation, 이미 예약한 상태죠. 그래서 저 예약했는데요. 이런 이름으로. 그러면서 뒤에 바로 I requested your private dining room at 6 p.m. 자, 6시. 내가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6시라는 정보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Private dining room. 그렇죠. Dining room 원했어요. 자기 요청사항 말하면서 My colleague and I came here to check if everything is prepared before dinner. If
그 다음에 0302님 마지막 잘 잡았네. Everything prepared before dinner. 오, 이렇게 써도 좋아요. 그래서 저녁 전에 다 준비됐나? 뭐하러 왔다? 확인하러 왔어요.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를 들으실 때 이렇게 빈칸 빈칸 아까 알려드린 핵심만 잡으면서 한번 따라가 보세요. Hello, how can I help you? 잡고. Good afternoon. I hav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of Nathan Fernando from Martin's Investment. 예약했죠. I requested your private dining room at 6 p.m. 요청했어. My colleague and I came here to check if everything is prepared before dinner. 자, 그럼 okay. 확인하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한번 또 들어볼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답하나 가볼게요. 빈칸 한번 잘 들어보세요. Okay, Mr. Fernando. Your name is on the list. 자, your name is on the list 잡으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뒤에 또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You reserved 10 seats for 6 o'clock and ordered a chef's signature dinner course, right? 이거를 그냥 들으면서 이 사람이 뭘 주문했네, 내가 이걸 잡을 필요는 없고. 뭘 하면 되죠? 아, 상대방이 예약한 상황을 confirm, 확인하고 있구나만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좌석, 시간, 그 다음에 메뉴 확인하는구나. 이렇게만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서 계속 다음 거 듣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Hold on, Nathan. 어,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뭐라 그러죠? 잠깐만, 잠깐만. 자, 끼어든다. 자, 그 다음에 요 빈칸을 제가 지금 들려드릴 건데요. 생각보다 유익하다고요? 뭐, 그럼 당연히 유익하지. 강인데. 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상품 들어갑니다. 요 빈칸이 한 문장이에요.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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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 들어가는데 이걸 완벽하게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문장 들으시고 요약하셔서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에게 그죠? 선착순 두 분 선물 나갑니다. 자, 있는 대로 한번 요약해 봅시다.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고 한글이어도 되고 영어여도 돼요. 들어볼게요. You have to check if they can accommodate five additional people and accept a special request.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또 선물을 걸죠. 그죠? 예, 네, 정말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더니 잠깐만! 쓰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에이! 이러고 나가셨나요? 다시 한번 이거 봐. 안 들린 상태에서 더 안 듣는... 그렇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섯 명 추가 특별 요구사항 체크. 위에 두 분 당첨입니다. A-L-I-C-E-L-Y님, 그 다음에 그 밑에 T-I-C, 요 두 분 다 맞으셨는데요. 스페셜 리스트에 다섯 개 추가사항. 아, 미안. 그건 안 되겠는데. 요 분 안 되고, 그죠? 그 밑에 분. 0302님 겹치잖아. 0302님 겹치죠. 그럼 선물 줬다 뺐으면 좀 그러니까 제가 또 마음이 약해요. 위에 일단 두 분, 그죠? 노력하셨으니까 위에 두 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네, 정리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가봅시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채팅창의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다섯 명 추가와 특별 요구사항 체크였고요. 이게 제가 얼핏 보니까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인 줄 알았는데 밑에 요약해서 하신 분은 스페셜 리스트의 다섯 개 추가사항. 아, 다르긴 다르죠. 네,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지 5가 들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대화 들어보시고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빈칸이 일단 뭘까? Hold on, Nathan. You have to check if they can accommodate five additional people and accept a special request. 그렇죠. 그래서 check이라는 녀석 너무너무 좋고요. 추가 다섯 명이랑, 그렇죠. 요구사항 특별 체크, 요것도 맞아요. 그래서 확인해야 돼. five 뒤에 뭐라고 여러분들? additional people. 그 다음에 special request죠. 이 두 가지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길게 하긴 했는데 알아봐야지 수용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뭐를 사람 더 그 다음에 특별 요청.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사실은 사람 추가와 특별 요청. 퀴즈 놓침. 아, 딴 거 하다가 그래서 효르쿠님은 결국 지금 하나도 못 받는 거야. 처음부터 노렸었는데. 심지어 지금 막 조금 답과 다르게 말해도 막 들렸는데. 자, 볼게요. 마지막에 또 저의 선물을 받을 기회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지금 상대방이 끼어들어서, 야, 너 이것도 알아봐야지. 추가 빨리 알아봐. 그래서 그걸 듣고 있다가 다른 남자가 또 뭐라 그러나요? I almost forgot. 아, 맞다, 깜빡했네. 이렇게 들어가죠? 자, 뒤에 바로 연결하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장이죠? Would it be possible to add five people?
and to include a vegetarian menu in the course? 자, 이어지 씨가 요청한 거 뭐 할까요? Would it be possible 중요하지 않아. 뒤가 중요해요. 뭐 하고 싶다고요? 사람 더 추가, 그 다음에 vegetarian. 요거 잡으면 되죠. 사람 추가하고 vegetarian 메뉴 될까요? 이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Sure. I'll assign your group to a larger room with... 다섯 명은 vegetarian은 아닐걸? 그 다섯 명이 vegetarian이 아니라 다섯 명을 더 추가하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한글 논리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사람이 원래 20명이었는데 5명 더 추가하니까 음식을 더 준비하고 베스테리안 메뉴도 준비 좀 해줘.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자 말 한번 들어볼까요? Sure. I'll assign your group to a larger room with... 자, I will 뭐라고 여러분들? Assign larger room. 저는 assign 나올 때마다 빈칸 만듭니다. 그래서 큰 곳으로 해드릴게요. With an outdoor patio and add the fettuccine alfredo pasta with asparagus to the main menu.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밥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fettuccine가 우리 뭐 칼국수 같은 면인데 fettuccine alfredo asparagus 이걸 놓쳐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아, 이런 메뉴로 vegetarian 하고 우리가 특히 outside patio, outdoor patio 해줄게. 요것만 잡으시면 되죠. 뒤에는 Would you like to see the room and table arrangement? 그래서 새로 바뀐 큰 곳에 arrangement 볼래요? 이렇게 되죠. 감사합니다. 지금 벌써 인사하고 나가려는 거 아니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따라읽기가 또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읽기로 제가 마무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스크립트를 놓고 성우와 똑같이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볼게요. 스크립트 보면서 하시고요. 성우의 박자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시되 머릿속에 내용을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 자, 읽어보세요. Number four. Hello. Hello.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I have a reservation under the name of Nathan Fernando from Martin's Investment. I requested your private dining room at 6 p.m. My colleague and I came here to check if everything is prepared before dinner. Okay, Mr. Fernando. Your name is on the list. You reserved 10 seats for 6 o'clock and ordered a chef's signature dinner course, right? Hold on, Nathan. You have to check if they can accommodate 5 additional people and accept a special request. I almost forgot. Would it be possible to add 5 people and to include a vegetarian menu in the course? Sure. I'll assign your group to a larger room with an outdoor patio and add the fettuccine Alfredo pasta with asparagus to the main menu. Would you like to see the room and table arrangement? 가 따라됐죠. 이게 처음엔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혼자서 지문을 한 두 번 읽고 음원을 틀고 꼭 성우랑 박사 맞춰서 마무리하세요. 내가 따라읽길 막 강조하니까 한 학생분이 저는요 고시원에서 공부를 해서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 이 강의 하려면 혼자서 또 읽고 와요. 여러 번 듣고 저도 혼자 읽어요. 읽는데 오늘 아침에 심지어 제가 강사실에서도 읽었거든요. 큰 소리로 읽겠어요? 입만 벌려도 효과 있어요. I'll assign your group a larger room with outdoor patio. 이렇게만 해도 음원 들으면서 따라가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고함을 지를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거 박자 맞추면서 읽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 혼자선 두세 번 읽고 음원 틀고 성우랑 한 세 번 맞춰서 읽어요. 그래서 파테뚜리는 그렇게 정리가 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읽기까지 좀 정리가 됐는데요. 제가 준비한 걸 사실 다 보여드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었고 하다 보니까 아스파라거스의 강세가 스파라거스 이렇게 되는 것까지 알았습니다만 파트 2와 파트 3를 일단 행사 이야기로 좀 정리를 했고요. 제가 마지막에 파트 4 준비한 부분은 오늘 못했으니까 다음에 파트 4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 주제가 행사가 아닌 다른 얘기로 또 바뀔 수 있어요. 맞아요. 파트 4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파트 4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약식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혼자서 스크립트를 놓고 한 두세 번 읽어요. 내용 파악이 되게 읽으면서 내가 좀 더 빨리 그리고 음원 딱 틀고 성우랑 박자 맞춰서 스크립트 보면서 또 읽어요. 다음이 언제 하나요? 아 너무 고마운 질문을 선물 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준비한 선물 소개 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원 영단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영단기 홈페이지에서 제 커뮤니티에 들어가 주세요.
일단 라이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에게 선물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후기는 내일까지 제가 보고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참 다시 보기로 보고 나서 막 선물 달라고 또 하시고 그러는데 일단 딱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내일까지 제가 글을 보고 선물을 보내드릴 건데요. 우리 영단기에서 제 커뮤니티 들어오셔야 돼요. 항상 예, 요게 좀 어려운 미션이에요. 제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강좌 후기란에다가 그죠? 강좌 후기란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후기를 남겨주시면 특히 뭐 다음 강의에서는 이런 거 한번 같이 해봐요. 이런 게 좋았어요. 그러면 저도 정말 참고가 되기 때문에 꿀 같은 여러분들의 후기를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유지토 12호선 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 제가 소중하게 다 준비해서 드리는 자료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끼는 자료가 유지토거든요. 유지토 12호선 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되게 다운받으시고 이번 주말에 시험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고사장 가는 길을 들으면 진짜 좋아요. 그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정말 궁금해하는 다음 강의 진짜 궁금하죠? 자, 다음 강의는 24일 화요일 4시에 되겠습니다. 주제는 아직 안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공장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공사장 얘기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제가 그런 거 막 반영해서 준비하니까 그런 것들까지 우리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너무 참여 잘해주셨고요. 여러분들의 다음 강의에서 또 한번 만나 뵐게요. 바이바이.